너희들 나 없다고 사고치지 말고 다슬이랑 지찬이 말 잘 듣고 있어. 알았냐? 우린 걱정 말고 조뱅이나 잘 치다 오십시오. 새끼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그럼 간다. 이야,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가네요. 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 새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새끼라 그래. 들어가서 한 10분만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 할 새끼야. 아까는 존나 쳐웃으면서 군대 간다고 놀려대더니 막상 떠나니까 그렇게 슬프냐? 동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군대 안 가는 새끼들 소리 질러! 지발 족같네. 야, 왜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슌겨? 무슨 일이 쉬운겨? 군대로 떠나는 집사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집사와의 추억들도 떠오르고, 그러면 집사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져서 식욕도 다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식욕 없다는 새끼가 혼자서 사료를 세 그릇이나 처먹심겨? 지발라마! 평소에는 다섯 그릇 먹는데 오늘만 식욕 없어서 세 그릇 먹은 겁니다! 속보! 에? 속보입니다! 저 어제 롤티어 플랫 찍었습니다! 개꿀다! 개꿀다! 다음 뉴스입니다. 잠시 후 국방부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김국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력은 인구 감소, 복무기간 단축 등의 원인으로 인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력의 약화를 야기하고 국가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징집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단도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어젯밤 긴급 통과시켰습니다. 설마... 딱 보니까 이제 여자도 징집한다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오늘부로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동물들도 징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니 저게 말이 돼? 무슨 다짜고짜 동물을 군대로 보내? 맞습니다! 씨발 이건 아닙니다! 아, 정정합니다. 모든 동물이 아니라 모든 수컷 동물이며 암컷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다시 생각해보니까 군대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니? 군대 가면 철든다는데 넌 철 좀 들어야 돼. 아니 그러고도 엄마 맞습니까? 부모 전형 불합격입니다! 하나만 아니면 돼! 군대 안 가는 새끼 소리 질러! 씨발 족같네. 어? 근데 비둘기 너는 수컷 아니었니? 저는 중성화 수술을 마친 당당한 고자이기 때문에 군면제라고요. 의사 선생님, 뭔가 오류가 있나 본데요? 전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자인데 제가 왜 현역이죠? 야, 우리나라에 중성화시킨 개고양이가 몇 마리인데 그걸 어떻게 다 면제해주냐? 넌 얄짤없이 현역이야. 아우, 현식 형님! 형님도 신검 받으러 왔습니까? 몇 급 받았습니까? 자, 그럼 니들은 전원 현역 확정이고, 혹시 너네 주인 중에 곧 군대 갈 사람 있냐? 동물들은 주인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하니까 주인도 같이 군대에 가게 될 경우에는 주인하고 같은 부대에 배치시켜주거든. 질문 있습니까? 그럼 이미 군대 간 집사 새끼랑 같은 부대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찌발람마! 뭐지, 씨발? 꿈인가?